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 아니에? 큐티예요! 푹 쉬고 일어났나요? 매일 아침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속에 심겨진 이 예쁜 씨앗이 언제쯤이면 멋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 왜 난 큰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안 되지? 어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앗을 점점 쑥쑥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거 꼭 알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자라게 하며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도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은 에베소란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참 커서 열심히 전도하며 지냈답니다. 하지만 이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아볼로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이 모습을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안타깝게 여겼죠. 예수님을 저리 용기 있게 전하는 아볼로, 그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이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였고 아굴라는 남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아볼로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아볼로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요. 사랑하는 우리 꿀벌 친구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때문에 복음을 더 정확히 알게 된 아볼로는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